네, 현직 기자들이 방통위가 2인으로 파행되는 것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현직 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2%가 방통위 파행은 잘못되고 있다. 이 파행이 지금 한두 달 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여 끌고 있는데요. 이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지난 8월 이후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것이고, 여기에 야당 추천위원 두 명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도 윤석열의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서 이걸 통해서 언론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이 수족처럼, 받아쓰기 이상의 수족처럼 언론을 갖고 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심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인 거죠. 그럼 진작, 이 설문조사를 보고서 현재 기자들 82%가 방통위 2인 파행이 잘못됐다라는 전 설문조사를 보고서 아니 진작 좀 그러면 이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방통위라는 것은 바로 언론 기구인데 국가의 언론 장악 통제 기구인데 그럼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하고 제대로 썼나요? 저는 현직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알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2인 체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마 전 언론에서 이재명 비판 기사 쓰듯이 그렇게 써댔다면은 방통위 2인 체제 유지하지 못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그냥 답변하는 거죠. 실명이 안 나오니까. 네,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서 약 140여 건이 의결됐고요. 이 방통위를 장악해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어제 얘기 있었습니다만 계엄령이 떨어지더라도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이고 권력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탄핵 과정이라든가 아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기자들도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자기네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곳저곳 다 쓰게 되면 특히 조선일보가 쓰게 되면 다 따라 쓸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어제 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신 사찰이 어제 저희가 누굽니까? 김승원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18만 명, 카톡에서 570만 명을 했다는 사실을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폭로했는데요.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이제는 언론학자들까지. 이게 두 번, 세번 연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 예를 들면 어느 언론인의 전화번호 통화한 사람, 또그 사람이 누구하고 했는지 또 이렇게 두번세번 건너뛰어서 이건 사실상 전 국민을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명과 또 장소, 위치, 주민번호까지 다 통신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올해 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통과한 것인데요. 그것도 7개월이나 지나서 이것도 관련법 위반이죠. 1개월 뒤에 통과하게 돼 있는데. 탁탁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7개월째 통과한 것이죠.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취임 이후부터, 2022년 취임 이후부터 이 짓거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사찰 정권입니다. 이들은 지배자들은 원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아주 자기네들 국민을 지배하고 있고, 야당과 언론을 마치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의 사생활, 예를 들면 뭐돈 문제, 여자 문제,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너 꼼짝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독재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맛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 특히 검찰들이 이 짓거리를 해댄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허재현 기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도 대북송금 실체가 김성태의 주식 부양임을 알고 있었다. 이 문건이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 서영욱 검사가 있는 곳이죠. 이 수원지검에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나노스 주가 부양, 쌍방울 관련 회사죠.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 이걸 분석한 수사보고서예요. 그걸 N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주도하고 승인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고 공소장 썼고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한 이 수원지검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국가기구에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기구가 아니고 사적기구, 윤석열, 김건희의 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 갖고서 먹고 살고 펑펑 써야 되는 겁니까? 특활비도 쓰고 말이죠. 예?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이재명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수원지검의 공소장은 이재명이 마치 다 한 것처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했고 거기에 김성태가 700만 불을 북한에 주었다.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먼저 줬다.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죠. 이러한 허위, 거짓 공소장과 기소를 하는 이 사람들의 정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권력을 위해서 사적으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둔갑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검찰 정말 개혁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권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 정부가 들었으면 개헌을 해야죠. 헌법을 바꿔서 검찰의 기소권을 빼앗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검찰이 기소, 수사권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소도 위원회에서 해요. 위원회에서. 이거 분리해야 되고 수사권도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수부 수사 검사들이 앞에 나서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한 사진을 보고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왔고 헛웃음이 나와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라고 군부대 방문해서 병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농구, 뭐 배구, 공놀이를 했어요. 네, 참 한가하다. 아예 공감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갔을까요? 또 누가 얘기했겠죠. 치상병 사건 문제가 있으니까 군 친화적인 장면을 연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군부대를 가세요. 저희들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이 뜬다. 군부대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저기 있는 사병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더운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족구해야 돼요. 저기 있는 예하부대 부대장들 완전히 저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이 사병들 고생시키는 대통령. 최상병, 우리의 젊은 넋 최상병 순직사건 그것도 VIP 경로설로 해서 완전히 은폐하고 임성군도 제대로 조사, 수사하지도 않고 압력을 넣는 용산 왜 또 애꿎은 사병들 우리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만 괴롭힙니까 가서 네?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비상경제회의 하나 소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다행히 조금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합쳐서 20%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폭락한 것이죠. 기업이 융통할 자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은 관련자들에 소집해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지시도 내리고 하나의 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사병들을 괴롭히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은 부인인 김건희 관종놀이 했습니다. 부산의 무슨 시장이요? 깡통시장? 뭐 조그만 시장인 모양이에요 아마. 거기 가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지 않고 갔다. 상인들도 깜짝 놀랐다. 응?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좋아서 그냥 네. 저 시장놀이, 관종놀이죠 완전히. 또 부부가 따로 움직였대요. 네. 자, 뭐 그랬겠죠. 취미삼아 전통시장은 취미삼아 갑니까? 김건희 씨, 전통시장이 당신 놀이터예요? 거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아,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니, 전통시장이 김건희 당신 놀이터냐고. 어? 거기 가서 왜 시장 상인들 어? 하고 사진 찍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나타나시고 국회 청문회 출두하세요. 출석해서 자신이 진 문제가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국회 앞에서 밝히세요. 왜 거기는 안 나가고 왜 깡통시장 찾아가갖고 놀이터 마냥 어?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폭염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전제의 군주도 저는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군주보다 더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날씨가 더우니까 또 화만 나네. 아우 진짜. 네? 날씨가 더우니까 스트레스만 차요 도대체. 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말이죠. 어? 이건 제가 오늘 참을 수가 없어서 브리핑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민 뭐 기시다 총독불 넘어서 국민의 얼과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정권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하다고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정권입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근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7만국노들을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키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을 시켜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국 역사를 일제 지배 역사로 바꿔버릴 테고 독립기념관을 나라 팔아먹는 기념관으로 바꿀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이라는 사람, 내가 지금 얼굴이 나올 텐데요.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떠든 사람입니다. 8.15는 해방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김영석 이 사람한테 제가 묻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은 우리가 역사적 유래로 따지면 개천절 기념하는 그때가 아닙니까?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네? 그게 건국이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언제 썼냐? 김영석 아저씨. 대한민국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바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유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만 있지 않습니까? 진한, 변한, 마한 이 세 개를 합친 게 바로 대한입니다. 그리고 민국이라는 건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열리면 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이란 용어는 구한말의 많은 신문에서 나옵니다. 그 언론에 대한민국 용어가 나오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3.1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많은 대한민국 투사들을 부정하는 일제 침략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뭡니까 여러분? 역대 독립기념관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학문하고 발표했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했던 일본 식민지 지배를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본에 있는 그 우파, 극우파들과 예? 기시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수 칠 일이죠. 윤석열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사도광산도 말이야. 다 저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잘해. 고마워. 한국에서 쫓겨나면 우리한테 망명와. 이 김영석 장군은 흉범도 장군 흉상도 육사에서 옮겨야 된다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앉혀진 김낙년이라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것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발행했던 건데 아주 식민지 근대화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체는 뭐냐?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에서는 구한말 때 대한제국은 스스로 망했다. 경제적으로 망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근대화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 일본이 했던 이 외놈들이 했던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도 튼튼히 살아있어서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한국이 경제적 근대화하는데 발판이 됐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얘기고 일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식민지 지배론자들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김남년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경제 수출 동원해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우리 세금으로 하는 데입니다. 한국중앙연구원. 거기 연구원장으로 갔어요. 뭘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 일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 걸 연구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박수쳤겠어요. 이제 야 학문까지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 김낙년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대한제국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실제로 이게 다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서울도 여러분 지금 있는 종로 있잖아요. 종로 을지로. 이것도 대한제국 시대에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전차도 만들어진 거고요. 전선도 만들어진 거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무력을 키우지 못해서 망한 것이지 실제로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밀려오는 열강들에 있어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조선이 망했다 그럽니다. 경제성장도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자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들어와서 뭘 했느냐. 우리를 산미 증상 계획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쌀이 없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쌀 증상 계획을 시켜갖고 그걸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 우리나라 농업을 소작농으로 지지소작 관계로 만들어본 게 바로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 놈들입니다. 자작농과 자영농이 우리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실제로. 스스로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근대화를 짓밟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쌀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만주로.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보면 소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조를 먹고 삽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 자력으로 성장하는 농업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또 무슨 중공업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함흥 이쪽에 단지에.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만주 침략하려고 거기다 전시산업, 전시공업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중공업이 발전했다 그래요. 다른 남한 쪽에는 간해수공업밖에 없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이 남북이 잘려졌을 때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인천에서 미군 해군 함정에서 전력을 쏴서 이 서울에서 전력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불균등하고 자기네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경제가 바로 당시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였던 겁니다. 아주 왜곡돼 있고 아주 일시적이고 종속된 경제였던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 놈들 다 튀었잖아요. 다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6.25 전쟁에 다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부 산업시설 다 망가졌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근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낙년이라든가 일제에 남아있는 아직도 이 지배론자들은 한국을 마치 자기네들이 가서 근대화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그 앞잡이에요. 이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앉히고 이 사람을 우리 독립투사들의 얼과 혼이 깃들여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이 지하에 묻혀있는 우리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분노와 통탄을 그만. 아니 박정희 때도 이러지 않았고 전두환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예? 박정희도 김구 선생을 추앙하잖아요. 예? 도대체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네?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밤낮없이 일하고 중동에 나가서 일하고 독일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바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의 근대화입니다. 근대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에서 우리가 본다는 자체가 너무도 참담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타타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서가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마약 입국한 거. 말레이시아 여성 마약 밀매 조직원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두 명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 그리고 남성 여섯 명 같이 들어왔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27일 날, 작년 1월 27일이죠. 필로폰을 배하고 종이 이런 데다가 테이프로 감아갖고 들어왔대. 감아갖고 들어오다 걸리면요. 바로 감옥 가요, 그 사람들. 그거 안 걸릴 것 같아요, 세관 통과하는데. 다 투시비가 있고, 거기서 세관원들이 그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감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보스가, 야, 거기 가면은
거기 보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 거예요. 육안만 티가 나지 않게만 하라 이거죠. 어?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이 다 그걸 킁킁킁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공항의 직원 남자 두 명이 다가와서 일로 오세요. 심사장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일로 오세요 하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아 모시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택시 승강장까지 안 된다. 그래서 이 일행들이 택시 세 대에 나눠 타고서 우리 인천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이게 백현웅 팀장이 수사한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이 마약 조직 보스가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말 듣고 입국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인다. 이종호의 끈앞풀인 조병호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백혜룡 팀장한테 얘기해서 세관은 좀 빼주세요. 야당이 국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선 CCTV 없애버리고. 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통 터지실까?